감사합니다. 오늘 이 13장은요, 13절은요, 상당히 기독교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절구절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상당히 방탕했어요. 17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만큼 마니교, 조로아스트 교회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했습니다. 밀란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 방탕하고 있으니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을 때예요. 거기에 밀란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아들은 망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괴로워서 어머님의 기도에 그 영향을 받았어요. 아주 고통스러워서 영적인 아픔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친구의 안토니오의 집에 가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회개의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이여, 오 주님, 내 이 괴로운 심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그 신약 성경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때거든요. 내가 성경을 펼칠 때 나에게 내가 손가락으로 짚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 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손가락에 찍었어요. 성경 구절을.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이게 참회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13절에 말해, 낮에 행동하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울고 거기서 회개해서 거기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라틴의 교부가 되어서 훌륭한 기독교의 강령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부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에서 나와요. 이게 어머님의 기도에 아들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암브로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는 아들의 어머님의 아들은 망하지 아니한다. 그게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우리가 대하고 때로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생활에 정말로 깨닫고 하면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아들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율법에서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요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의 재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재산에 탐낼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이웃을 향한 율법의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참 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인데, 내가 어저께 참 놀라운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아니에요. 야, 근데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어린 생명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장기 이식을 하는, 이건 뭐 막대 먹은 거지, 말종이지, 인간이. 이게 누가 바로잡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애기 어린아이의 그 장기를 그 납치에다가 수술, 그 장기를 띄어가지고요, 그 다른 사람들 이식시키는데, 집안에서 참 사랑하는 딸, 자기 눈처럼 그 아프지 않은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걸 납치에다가 의사는 또 뭡니까? 그걸 의술을 배워가지고 심장을 도려내어가지고 팔아먹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의사는 뭐냐? 그 공부는 왜 했느냐?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의사는 다른 사람들의 아주 그 위에서 잘 의술을 사용해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끔찍한 죄를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영화의 제작자가 제목을 잘 붙였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악한 행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신 것이에요.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판사들이 눈이 멀었어요. 판사들이. 증거 위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없는 증거를 만들어요.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오늘날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대항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사야 되고 또 증거를 찾아야 되고 네 증거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반박하고 이길 수 있으려면은 1, 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 비용 다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악한 사람이 자기의 온전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달이 월급을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얼굴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그랬어. 얼굴에 숯불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거 이 세상이 너무나 막대 먹었어. 막 돌아가요. 그냥 아주 악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막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안상입니다. 그랬어요. 아주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세상 사람 위로라는 말도 몰라요. 위로와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말자.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자. 성경을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여러분들을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있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가까이 온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예요. 우리가 참 풍랑을 만난 배에 큰 예수님은 피곤하시어 잠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깨웠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로 개입이 되시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갑옷은요. 적군의 그 화살이나 그런 공격에서 막아내는 것이 갑옷이에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 아니십니까? 그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자고 빛이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빛의 갑옷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너희들은 밤은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항상 낮과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랬다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빛의 갑옷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낮에와 같이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시기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대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정결하게 밝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마귀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마귀가 범접하지 못해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빛의 사람의 빛만 지라. 사랑의 빛만 지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인간의 허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참 기도를 잘했어요. 나는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갑옷을 입으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풍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쭉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술 취하지 말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어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죽여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